예, 여 MTSC 자리에 없나 봐요? 안녕하십니까? 이 사무실에 내 일을 계속 맡겨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별로 안녕하지는 않은데요.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. 모르세요? 임치유 사무장이 내전 남편 만나고 다니는 거. 아이는 언제 만날 수 있는 건지 아무 설명은 없고, 사무장은 나보다 상대 쪽을 더 열심히 만나고 다니고 있고. 변호사님한테 푸시하려고 온 거는 아니에요. 이런 상황에서 사무장이 내전 남편하고는 무슨 용건이 그렇게 많은 건지 궁금해서 온 건데, 임치유 씨가 많이 바쁜가 보네요. 아이고, 어떻게 하셨어요? 우리 여보 지금 엄청 바쁜데. 어딜 갔다가 이제 와가지고. 스다! 너 못 들었어? 우리 여보 친아버지 찾았는데? 임치유 씨 들어오면 저한테 전하지 말라고 전하세요. 아이고, 그럼 고윤경 씨하고는 무슨 사이가 되는 건가, 이게? 저 팩스나 체크해. 야, 임마. 내가 지금 팩스 체크할 때가 아니거든? 우리 여보 친아버지가 한수그룹 최재학 사장님이야, 너. 지금 뭐라 그랬어요? 그러니까 고윤경 씨전 시아버님인 최재학 사장님이 33년 전에 딸을 잃어버렸었는데 그 잃어버린 딸이 바로 우리 임치우 여사다.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. 그럼 아니, 형말 사실이야? 형수가 한수그룹 딸이라는데 맞아? 아우, 말도 마. 엄마 어제 기절해서 그 길로 하늘 날아가는 줄 알았잖아. 진짜란 말이야? 아휴, 그래. 이게 무슨 땡인지 정신이 하나도 없다니까. 열심히 살다 보니 이런 날도 다 오고. 그치, 변호사님? 변호사님? 아, 됐어, 끊어요. 아, 엄마, 얘는 나갔어? 어? 아니, 애 데리고 나갔냐고요.